오늘은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사울의 나라 세우는 과정들을 함께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나라라기보다는 족속연합체로 볼 수 있습니다. 12지파가 좀 느슨하게 때로는 견고하게 보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세우신 지도자 사사의 인도 아래 살아갔죠. 그 사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안전했고 대적들을 이겼고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반할 때에 그들은 침략당했고 또 12지파의 공동체는 이리저리 분열되었고 또 노예 상태로 전락하는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서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으면 좋은데 좀 엉뚱하게 해답을 찾았습니다. 말씀 위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야 왕이 없어서 그래, 그런 잘못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대신 싸워줄 텐데 왕은 없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다고 참 어렵다 힘들다 그런 호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사였던 사무엘 아래서 오랜 기간 동안 평안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증이 도는 겁니다. 그 다음 지도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면서 아예 왕을 세웁시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최선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차선으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호소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럼 누가 왕이 되게 합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울 때에 어떤 왕을 통해 나라를 세웠는가, 한번 그 과정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사람을 세웠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 지도자를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보신 게 무엇이었는가?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지요. 리더 한 사람의 결정과 그가 제시하는 정책 때문에 그 파급력이 앞으로도 십수년 혹은 굉장히 오랜 기간 계속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리더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그 때문에 누리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겸손히 섬기는 좋은 리더였습니다. 하나님도 그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을 원했어요. 사무엘 이후에 하나님이 또 어떤 사사를 세우는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왕이 있어서 대대로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선 안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먼저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의 음성 따라 만나게 되는데 사무엘상 9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이니 이가. 여기서 분명히 볼 건 뭐냐면요,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경우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일체 사회, 좀 독특한 사회였지만 우리는 그런 신정 국가가 아니죠.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열강 모든 나라에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워진 지도자들 장단점이 있고 문제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세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생각하고 고민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들의 장단점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되지만 지도자에 대해서 인격을 모독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지나친 행위는 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공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으면 감사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것을 얘기할 기회 있을 때에 정말로 모든 절차와 예절에 맞게 합당하게 준열하게 말하는 건 좋지만 비난과 조롱과 이런 것은 그다지 좋은 행동은 아니죠. 하나님이 인사권자임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고 사람을 교체시키시고 꼭 필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권자인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기도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우려고 하실 때에 당시의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주었던 사무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세우는 사람인데 내가 먼저 만나보아라,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무엘은 다스렸는데 사무엘은 정치적인 지도력과 영적인 지도력을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치적인, 즉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그에게 먼저 만나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다짜고짜 기름 붓고 너는 왕이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만나보아라,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9장 25절에 보면은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죠. 이 사람이 왕이다 알려주셨어요. 사울은 아직 몰랐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아주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듣고 대화하고 평가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잠깐 만나서는 불가능하죠. 함께 식사하고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고, 아 그러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인격과 교양과 품격을 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그날 사울과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인격을 체크했을 겁니다.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예절을 보았을 겁니다. 이른 아침까지 함께했습니다. 아마 그의 삶의 습관도 보았겠지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시간 동안 깊이 있는 교제와 그의 사람됨을 가늠해보고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택하셨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때까지 사무엘을 귀하게 쓰셨다면 그 다음 사람을 사무엘이 직접 확인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왕의 자질을 보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쁨으로 기름을 부어 그를 세웠던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질서 있게 때에 합당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택한 지도자를 어떻게 백성 앞에 드러내십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 선택이다 하고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이미 선택한 사람이 있지만 전체의 공적인 인정을 받게 하시죠. 합당한 전차를 받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일을 확정하는 것은 제비를 뽑는 일을 했습니다. 왕을 선택할 때도 모든 백성 중에 누가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다는 원칙 가운데 그들을 다 불러모읍니다. 그 당시에 모임 장소였던 미스바에서 다 모여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뽑습니다. 12분의 1의 확률인데 한 지파가 나왔죠. 그 중에서 큰 가족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들이 뽑았을 것이고 그 중에 작은 가족 이렇게 몇 번 거쳐서 개인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 사울을 앞에 세우고서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10장 24절에 사무엘의 선포가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다 모인 미스바의 총회에서 전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 가운데서 어느 누구의 불만도 없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절차인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을 선출합니다. 모든 백성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회균등이죠. 또 하나님이 그 중에서 가려 뽑으셨다.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뽑았지만 하나님이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방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있지만 억지로 강요로 하시기보다는 설득하시고 인정하시고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순응하시게 하는 그런 절차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더딘 것 같지만 지름길입니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나중에 보면 부작용이 가장 덜한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뽑혀진 지도자를 보니까
그의 지도자의 성품들을 나중에 종합해 보니까 그는 겸손함을 옷 입은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자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나타난 첫 번째 자질은 보니까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어진 권위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자, 사울이 언제 사무엘을 만났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할 때 만났어요. 그 아버지가 이른 나귀들을 보고서 야, 이 나귀를 찾아오라 했습니다. 그때에 그는 예 하고서 종과 함께 찾으러 나갑니다. 자, 9장 5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 있죠. 그들이 숲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울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매우 효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암나귀를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나귀의 습성을 아니까 그들이 갈 만한 곳 이곳저곳을 뒤졌겠죠. 근데 며칠째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때 뭘 생각하냐면요, 아비의 마음을 또 생각합니다. 예전엔 나귀 잃은 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지금은 우리 때문에 걱정할 거다. 그러면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잘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도자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먼저 가정에서 예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성품을 가다듬고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바른 세계관을 습득하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미래의 꿈도 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유산은 부모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선물해 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억의 땅과 재산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모습들을 그 마음에 각인시켜 주는 것 훨씬 더 좋은 유산입니다. 사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의 부모에게 좋은 유산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비에게 전심으로 순종하는 그때 그 시간에 지도자로 부름받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또한 그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겸손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그를 만났을 때 그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온 집이 너희 집안을 사모하느니라. 그의 집안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려줍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요, 9장 21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걸 잘 보셔요. 그의 지파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인 건 맞습니다. 막내 지파였죠.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나의 가족은 베냐민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미약합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의 가족은 유력한 가족이었습니다. 힘도 있고 재산도 있고 꽤 명망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내세우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낮춥니다. 사울이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 먼저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제비 뽑는 자리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왕으로 선택받을 때에 왕 수락연설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높아질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왕으로 선출되는 그 순간 10장 22절 보면 그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사라졌어요. 그 묻습니다. 그 사람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거나 야심만만한 야심가이거나 높아지기를 즐겨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의 자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귀중한 자질이었죠.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를 귀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없는 사람을 통해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지요. 항상 내 삶 속에 겸손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본적 자질이 갖춰진 그에게 하나님이 더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은 사울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더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10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성령에 충만케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리 속에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응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질만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사울의 자질이 겸손과 자기를 낮추는 자질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성품이요 제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자질 속에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소심함, 자신 없음, 자기 비하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성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겸손과 온유와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연약한 기질이 도움받아서 더 좋은 쪽으로 쓰임받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 6절에 보면은요 그의 성령 충만받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암몬 사람들이 침략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암몬 사람들이 침략해서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조롱하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억누르는 모습을 들었어요. 아, 그때 성령이 맙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약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성령이 마니까요 약한 사람을 침략한 악한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곳을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은 약하지만 겸손했던 사울을 성령 충만케 해서 강한 사람으로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울은요 또 하나 참 좋은 자질, 왕의 자질이 있었는데요 그건 사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그와 가까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어떤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가 왕으로 부름받을 때 보면 종과 함께 나귀를 찾으러 갔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지체돼서 돌아가자 그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종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가까운데 선지자가 계신데 거기 가서 물어봅시다 의견을 제시해요. 근데 사울은 그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상의를 합니다. 아 근데 선지자에게 가려면 드릴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이 나에게 반세겔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귀한 선물을 사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좋다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나도는 얘기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갑을 관계 얘기예요. 예전엔 갑이 횡풀 부렸다면 요새 을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의 매니저가 폭로를 하지 않는가 하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고요 그래서 높은 데까지 올라가다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건 누구냐면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정말로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이지요. 그런데 보면요 종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돌아가자고 할 때 예 하고 돌아가면 좋은데 선자가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럴 때 네가 뭘 알고 그러냐 무시하지 않아요. 들을 게 없는데 그러면 종이 내가 좀 가진 게 있는데 하면 고맙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래 사람들과 굉장히 좋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읽었던 9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옳다, 가자.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화해주고 그의 의견을 옳은 것을 존중해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 부목사님들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혹시 담임 목사 얘기를 딴 데 하면은 얼굴 확 찌푸리도 얘기하면은요 저는 목회 잘못한 겁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저는 이상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있는 직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분들에게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작은 데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것도 큰 집도 나라도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사람 붙여주십니까? 자, 사울이 제비 뽑기로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에게 좋은 사람을 더해주셔요. 10장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갔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었어요. 왕으로 선출만 되었지 그에게 아직 궁전이 있습니까? 군대가 갖춰져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못해요. 혼자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사람,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인정하고 함께 갔습니다. 혼자서는 큰일 할 수 없어요.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자원함을 기쁘게 받고 함께 시작합니다. 사람의 중요성, 합력해서 돕는 사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깨달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대하느냐,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인격적으로 대답하느냐, 만에 아직 오해가 있거나 모르는 것이 있다면 대화에서 어떻게 풀어주느냐, 그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크게 쓰실 것이 전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셨을 때에 소중히 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는 분들에게 중요한 자질이 있고 은사가 있고 열심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아,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더 많은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유력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마음 다해 품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사람이 늘 붙고 함께하고 그분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더불어 나까지 함께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요, 버리게 되면 내가 성장할 기회도 박차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선물을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사울의 말년 때문에 그가 평가절하되지만 그가 한창 때는요 참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겼어요. 14장 52절 3회상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산을 날 동안에 자, 그 사는 날 동안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라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들을 세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지족의 능력은 어떤 인재가 그곳에 있느냐로 판명이 됩니다. 리더 한 사람으로 안 됩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 몇 사람이 함께 씨앗을 뿌릴 때에 그것이 더 커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통일시대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를 위한 인재를 기르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요 또한 대적과도 등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선포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두가 인정하는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왕을 멸시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10장 27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신을 대적하는 자, 악담하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시작부터 강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다,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불신앙의 반응이죠. 이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당신을 반대하는 자들, 그 사람은 악한 자들입니다. 처단합시다, 건의합니다. 11장 13절에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당신을 반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심판합시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날 아니냐. 그랬으면 됐지. 마음이 넓었어요. 대적들과 갈등을 빚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대적들도 그의 수하에 복종했을 겁니다. 우리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원수도 굴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이걸 보면은요 참 귀하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처음 세우는 과정 너무나 복되다 그 생각이 들지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정할 때에 그냥 읽으면 사울의 나라 세우기 이렇게 되는데 이거 띄어쓰기와 길게 들이기를 잘해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 따옴표를 넣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처음은 사울의 따옴표 시작 나라 세우기 따옴표 닫고입니다. 사울의 나라 세우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후반에 뭘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따옴표가 이렇게 옮겨갔어요. 사울의 나라 세우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사울의 나라 세우기냐 사울의 나라 세우기냐 이거에 따라서 흥망이 갈라지고요 부흥과 멸망이 갈라지는 겁니다. 처음에 그는 하나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했어요. 겸손하게.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울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면서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점점 나라가 몰락했지요.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쓰셨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세웠다 내 거다 이런 의식 가지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쓰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적잖이 많아요. 내 것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좋은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심 떠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비단 교회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직장, 어떤 직위, 어떤 회사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청지기로 섬기라고 맡기신 것이지 내 거라고 주신 겁니까? 내 거라고 여기며 고집하는 순간부터 성장이 멈출 것 같아요. 하지만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맡기셨습니다. 겸손하게 부하도 섬기고 대적도 품으며 살겠습니다 하면 그곳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이 주신 그곳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로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끔 정치인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주권을 그에게 맡겼더니 자기 것처럼 제멋대로 할 때 우리는 분노하는 거잖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의 때에 맞게 다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 세워질 수도 분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그럴 만한 인재와 인물로 키워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